아 충분히 충분히 아 멘트는 정말 강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T1에서 사실 이 멤버들 자체가 포텐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가. 네, 원조가 버린 카드인데. 얘는 이제 그 오늘 앞선 경기 끝나고도 그 편선호 감독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예. 짜증나긴 짜증난대요. 그렇죠. 예, 센지는 모르겠는데. 들어갑니다 T1. 오. 원더워커 좋았는데. 아 역시 교환 바로 해주고 프렌지. 자 프렌지로 10X가 잘 찍어서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스파이크 설치 완료. 성공의 부담감을 포인트로 바꿀 수 있을지. 아 근데 진짜 스킬의 피해를 안 입을 만한 위치. 뭐 사실 뭐 피스톨 라운드라 스킬이 거의 없겠지만 네. 안전한 위치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대편의 위치를 한번 체크하며 천천히 살펴보고 있는 머리 한번 봤죠. 두 명의 위치 체크 썬데이. 아 근데 설치 위치가 아예 아래쪽이기 때문에 아 네. 야, 이건 너무 흔들렸는데요. 네. 실상 VS를 만나기 전엔 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데요. 뒤쪽에 로 근데 혼자라서 아 이거 너무 매력적 위치 어? 어? 아, 아 걸렸어요. 아, 이거 전신 샤워인데요 원더워커. 위협적인 기습적인 위치가 좀 있었는데 어 펜스탄 좋았어요. 하지만 충분히 데미지를 입히지는 못했습니다. 위치 한번 체크. 아마 힐도 있을 거죠. 힐 해줘. 박사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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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쪽. 자, 근데 뒤에서 뒤에서. 알았어. 네, 뒤쪽에서. 지금도 뒤에서 진짜 프로스텐 선수가 케어 안 해줬으면 커버 안 해줘서 큰일 날 뻔했죠. 네. 빼버리면 총기도 충분히 가져가서 따라갈 수 있는데요. 이거 많이 할 만해졌습니다. 백김치. 자, 이번에는 커트가 가능할까요? 독선장막이 이제 위쪽으로 좀 깔려 있는 그 위치까지 빠졌는데요. 그렇죠. 탑 쪽으로 나오거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스케일도 이제 그렇게 깔려 있었고 네. 램프에서 이제 기다리겠다는 생각이에요. 만날 수 있는 위치 부드드득 부닷. 지금 부드드 오 부닷. 역시 어제부터 진짜 푸드드득 부닷의 에임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T1의 팬인데 결국 1대1을 만들었습니다. 아 체력이 근데 문제는 좀 아 약간 아쉽다는 아, 건데요. 아파요. 아 이것도 좀 아 아쉽습니다. 와 스킬 근데 많이 뺐습니다. 네. 예 스킬 많이 뺐고 이제 들어갈 생각을 할 텐데요. 이제 나와야 돼 설치가 됐기 때문에. 어 좋았어요. 클라이맥스. 이건 좋았는데 아 그런데 일단 시간이 좀 쓰여졌거든요 꽤. 근데 위치가 충격 화살이랑 포인트가 떨어질 수 있는 위치예요. 이렇게. 아 역시 소이탄도 떨어지고 이러면 결국 썬데이가 뒤쪽 월 4명째까지 쓸어버리는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용리예요. 지금 강설하게 돼 일단 어 이런 식으로 계속 설계하는 거죠. 네 맵을 반으로 갈라놓고 아하 이러면은 저기 그 아낙스도 뒤로 접어야 됩니다. 이거 램프에서 한 명 잡아 왜 빼야 돼 빼야 돼요 이거. 얘 저 자리 더 있다가는 교환되면 어? 심지어 체크 이거 아낙스 위험해요. 아낙스 잡고 잡았어요. 어 이거 와 진짜 가벼운데요. 진짜 잡혔어요. 와 또 잡았어요. 이거를 연결시키는 아낙스? 어 이거 어떻게 보면 본인을 아무것도 안 입고 와 내 동료를 죽이게 근데 부활 아 그 로드를 좀 짧은 길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와 일단 뭐 전진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경기하네 T1. 여기 여기인데 이번에 월 좋았어요. 로켓을 끊었습니다. 클라이맥스 좋았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이런 게 돼야죠. 예, 혼자가 아니라 양각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백업 라인 교환으로 들어온 선수까지 잡아줬고 사냥꾼의 분노인데 사냥꾼의 분노인데 사냥꾼의 분노인데 끊었어요. 아 근데 클라이맥스 빠지다 갔어요. 데미장식 넘어갔고 아 근데 사운드 듣자마자 잘 빠졌지만 뒤에 똥 있어요. 네. 원더워커가 거의 있었기 때문에요. 자 이번에는 포인트를 올릴 수 있을 만 기회 2대4 상황. 오히려 이거는 그냥 무기를 아끼는 게 나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예. 상대가 데미장식도 눌렀고 근데 본인도 뭐 사냥꾼의 분들 쓰긴 했습니다만 네. 근데 이 정도는 좀 여유롭게 가기 위해서 이제 줄 건 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술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완전히 뒤로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뭐 상대편에 혹시라도 있을 만한 그 미스를 좀 체크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만에 하나 잡으러 나온다면 네. 본인들이 유리한 어떤 자리에서 한번 킬을 노려보는 그 위치 근데 그 이상의 플레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딱 멈춰서 더 이상 공격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수비 쪽 백김치가 얻어냅니다. 1대4 세 확실하게 컬러감 확인 또 위치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쪽으로 좀 진입을 뒤로 했죠. 왔어요. 야, 반을 갈라서 설치 뮤즈 플레이. 아, 근데 이거 너무 소탈을. 예. 아, 이거는 조금 아쉬운데요. 자, 이제 공기 쓰겠죠.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좋네요. 그러니까 맵을 반으로 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장벽까지 올려버리고. 예. 빠른 설치. 아, 이 수비가 정말 대단합니다. 예. 바이퍼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를 10분에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렇죠.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상황에서. 실루엣 보이고! 하나씩 그렇습니다만! 아, 이대교환 완전 이득! 자신의 진영 안에서 두 명을 제거했습니다. 아, 이미 해체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된다는 것 지금 굉장히 무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소위탄이 대기 중이에요. 네. 이거 진짜 체계적이에요. 사냥꾼의 분노도 있고요.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T1 조합의 장점은 강설, 그러니까 설치만 맞습니다. 되면 해체 작업하기에 모든 기술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설치만 되면 구분 능선을 넘을 수 있는 조합이다. 어, 이거 이 위치에 대한 느낌을 얼마나 받을까요? 어, 야, 많아요. 난장판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정말 올드웨이드. 야, 대박이죠. 일단 테네시가 하나 더. 야, 이런 트레이드가 되는군요. 진짜 꼼꼼하네요. 네, 5대 1. 아, 러켓이 아나스의 위치 체크.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전 라운드 본인들의 A를 두들길 때 거기에 그 아낙스가 없었다. 그러니까 오퍼가 없었다. 그렇다면 얘네가 혹시 그 세미전진 정도 남아오지 않았을까, 비쪽에서. 그것에는 아이디어의 어떤 그 창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습니다. 결국 가위바위보 싸움 또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나마도 에스파란자를 생존을 시켰죠. 다시 부활. 독성작품하고 A쪽에 아무도 없는데 그냥 써버리네요. 네. 습관성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는 써야지 그래도 바이퍼의 장인이 되지 않나. 그럼요. 아, 일단 신경 쓰이죠. 상대하는 입장에서. 들어봤는데 에스파 같이 올라갔던 소바에서 정찰용 화살로 목욕탕 앞까지 어? 클리어인 걸 봤기 때문에 클램스 만났어요. 아,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의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에도 전진을 나왔던 걸 알고 있었고 상대가 이제 A쪽이 좀 대부분 웬만큼 클리어가 된 걸 본인들 눈으로 봤기 때문에. 자, 그 이후에 저 괴돌기요? 어, 이거 램프방 이거 확실히 들어오겠다는 건데 원더워커가 대기하고 자. 있는 상황인데요. 위치 체크! 마지막 뒤에 에스페란자! 다시 한번 네, 트레이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켓까지 제거했어요. 둘밖에 안 남았고 순간 이동이 타겠죠? 탔고 일단 설치까지는 무난하게 될 거예요. 예, 네, 제거해주고 설치 붙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자, 괴돌기로 아, 막았어요. 아, 이거! 스프레이건! 자, 하지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네. 아나스가 끊어주면서 두 번째 포인트, 백김치! 그래도 뭐 네. 말씀대로 에스파란자 선수가 그런 역할들을 좀 주로 담당하고 있는 네네.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저렇게 뒤를 돌았을 때 예를 들어서 에스파란자가 졌으면 많이 꼬이는데 좀 다 잘라주죠, 뒤로 돌아오는 네. 걸. 자, 궤도리격과 더불어서 안쪽 들어갑니다. 아, 푸드푸다시 일단은 10X를 제거를 해줬고요. 네, 자리는 잡았기 때문에 설치만 되면 몰랐지만 결국에는 좋아요. 아... 여기서 확실하게 이제 알았어요. 네, 알고 있죠. 아, 흐름을 완전히 읽었는데. 예, 눈 뜨고 설치 줬다가는 진짜 이 조합에 답이 없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전진을 주도하던 약간 한 블럭 앞에서 양각으로 대기하던. 그러니까 독성 장막 이후에 들어오는 설치를 그 브레이크를 못 주면 본인들이 힘들다는 거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다리는 장면이 좋게 연결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적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연막으로 시야 몇 개 가리고 네. 또 한번 설치 뮤즈 플레이를 하겠다. 와! 자, 설치 갑니다. 와! 이거 또 달려갑니다. A 사이트 쪽. 그 램프 먹히면 큰일 나죠? 야, 불러드리네요. 사운드 설치 소리 듣고 나갔으면 잡힌 건데. 네. 백업을 잘 기다렸고 이렇게 되면 에스페란 잡아야죠. 에스페란자가 뒷라인을 묶어주면 여기 에스페란자 이상층이에요. 에스페란자 이거 에스페란자 아, 한 명 차이가 일단은 바꿨죠. 안쪽 들어왔는데 인원수가 지금 2대 3 자 쳤죠. 어, 또 끊었어요. 어, 이러면 굉장히 좋은데요. 백개체 자, 이거는 나가는 길이 다 막혀가지고 결국은 부드드드 뿌닷. 아, 백업이 진짜 빨랐습니다. 자, 백김치 안 되던 게 좀 다 되고 있어요. 이제 자신의 호흡을 좀 찾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됐습니다. 경기 내에서 교훈을 좀 얻었어요. 네. 전진 배치로 끊튼. 아, 이거는 포카 백으로 슬쩍 봤다 치죠. 네. 자, 어느 정도 슬쩍 인사만 하는데. 아, 이렇게 기다리자마자. 아, 그런데. 근데 그 위치도 네. 오픈된 위치. 네, 백김치가 대응을 못 하고 있진 않거든요 지금. 아, 예, 초반에 말린 거치고는. 예. 야, 너무 좋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님 맞이 중.
와, 원더워크 추격 넣고. 이제 썬데이가 이게 이제 이 상황인데 네, 이거 스파이크 다운이고 위치 알고 있죠. 오, 이때 썬데이 바로 옆에 있는데 아. 뒤를 또 바로 추격하면 뒤를 물었고 그러니까 이런 심리전들이 순간적으로 팀원의 우애도 좋았지만 백김치 대응도 너무 좋았어요. 초반에 좀 잘 푼 이후에 백김치에게 본인들이 뭔가 우위를 장악했다고 생각했나요? 어이. 어? 이건 어떤가요? 아낙스가 안 놓칩니다 이제. 안쪽으로 보냅니다. 일단 올빼미 드론으로 위치 한번 체크. 근데 램프망에서 사고가 났어요 지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퍼가 램프망 안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움직이면 보니까 램프망에서 바이퍼가 그 시선을 끌어주고 피를 갈 생각. 이거를 이거는 반응을 못했네요. 자 위치 파악 신경결도. 이러면 예? 이러면 바이퍼가 사운드 흘리고 네. 게이트 타고 B로 와서 숫자 위싸움을 해야 되거나 그렇죠 돌리는 게 낫죠. 그게 아니라면 자 이미 설계 들어갔습니다. 한번 체크하고 스프리간에 스프리간에 소이탄이 나와서 다시 한번 체크. 제가 먼저 빼서 소이탄으로 막아야 돼요. 와, 센스 너무 예. 좋았어요. 소이탄 이거 어떤가요? 이거 어떤가요? 그냥 잡아버리네요. 자 이러면 6대5 상황. 하늘을 백김치가 이번 피스톨 라운드를 가져왔을 때 비로소 저는 좀 턴이 넘어왔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T1 쪽은 수비에 더 특화된 캐릭터들이 많기 때문에 네. 클라이맥스가 이동하면서 오! 프렌지가 이렇게 전투 자극적인 게 안쪽 들어왔습니다. 또 한 번 클라이맥스! 이걸 진짜 클라이맥스에 야. 집중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비메인 쪽으로 두는 원더워커 때문에 시선이 분산돼가지고요. 아 양각 잡혔습니다. 위치 완전히 체크했죠. 뒤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 아 완전히 뭐 분위기를 탔군요. 그러게요. 자신감을 얻었죠? 처음에 그냥 설친해주고 계속 스킨에 말렸던 백김치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어. 양념이 좀 들어갔어요 지금 진짜로요. 잡으러 가고 있어. 이거는 보통 총기를 떨어뜨릴 때 가는데 총기가 있지도 않은데 권총이거든요. 어 이러다가 데미지 받으면 아, 이거 5차 범위네. 다행이에요. 네 자로 썼으면 약간 애매할 뻔해서. 어 그럼 난 또 뭐라고 하거든요. 예. 어? 들어왔는데요. 난전. 난전인데 푸드 푸다시 아주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뒤쪽 되나요? 오. 오우. 스프링하리 뒤쪽에 또 하나 클릭을 줍니다. 앗. 하지만 바로 썬데이. 아 진짜 야 이게 이렇게 비벼진다고요? 어 이거 뒤돌미가 피해 망상 턴에 많이 말려가지고 어 썬데이 이 소리 알아요 어 흘리고 이 소리 어 몰라 이 소리 썬데이가 좋아요. 뒤쪽 이동 자 스파이크 저 조절 다운이기 때문에 들고 총 들고 근데 다시 죽고 넘어가죠. 제가 바로 돌립니다. 시간 차이는 거의 안 나죠. 제가 거의 바로 마주칠 수 있을 만한 환경인데 그렇죠. 자 스파이크 자 설치되는 거 알고 올만한 위치를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위치는 한번 체크가 됐고요. 자 충격 화살 하나가 네. 아 이건 좀 스노볼이죠. 자 어 되게 침착해요. 잘 빠져있는데요. 한쪽을 지웠어요. 네. 한쪽 충격 화살 지우고 오른쪽을 찍고 나가야 되는데 거리를 좁히는 게 나아 보입니다. 아 이거 감옥이 있어서 아 위치가 묘하게 교차가 되고 있는데요. 확실히 맞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공격이기 때문에 설치 후 사냥꾼의 분노, 해체 방해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해서 잘 밀어줬고 자, 연막탄? 클라이맥스가 지금 목욕탕에 대기 중인데 넘어갈 것인지 오! 자 이거는 오,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백업 스타트 끊었고요. 솔때 잘 깔아놨는데요. 어 지금 사이퍼가 체력이 좀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데 네 두나 구슬 때문에 나갈 공간이 없어서 이거 치고 들어가야 돼요. 예. 망설일 게 아니었고요. 이거 아낙스를 잡았죠? 이거 오, 에이브 열리면 열리면 막 진짜 안고 있는 것처럼 어 보여요 서데이 핫 자 최대한 백업 캐릭 오맨도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숫자 차이가 많이 나고 설치가 돼서 이거는 정말 썬데이가 두 명 쓸어담지 않는 이상 어렵죠. 참고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위치 체크 이후에 안쪽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치고 있는데 아 근데 양각에 네. 지금 앞쪽에 2층까지 먹힌 거라 이거는 사실 나가면 다 갈 것 같은데요. 퇴근할 것 같아요. 백김치가 먼저 버려드리는 미였습니다. 아직 뿌드드득 뿌다 뿌드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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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다 완전히 제압. 큰일 났습니다. 아, 기세 완전히 탔네요. 또 잡으러 왔죠? 꼼하게 하나하나 여기 정수 왼쪽도 정수리 여기 바 정 여기 바 정 바 정수리 안녕 안녕 인사 하나 더 아래쪽 오케이 클라이맥스
아, 기가 막혀. 애낙스가 썬데이를 잠재우네요. 있죠? 게다가 이제 궤돌격이 있기 때문에 설치만 된다면 연막 네. 두 개로 지우고 뒤에 그렇죠. 설치까지만 강력하게 깔아만 놓으면 궤돌격으로 세이브 가능하다. 우리는 썬데이 설치되면 유리합니다. 자, 썬데이가 이걸 막기 위해서 또 가요. 썬데이가 자,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네. 사냥꾼의 분노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미 데미지 있었거든요. 이렇게 영역 먹었으니까 아예 그냥 탑 쪽으로 때려버리는 궤돌격. 잘 빠졌고 이것 또한 위치 보충. 이거 팀원 대위기예요 정말로. 어우. 일단은 바로 받았는데 위치가 조금은 애매한데요. 이거는 못 막아요. 램프를 못 먹어서 에스페란자 네, 결국 들어가도 시간이 애매해서 이거는 에스페란자의 머리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오레이예요. 다 뭉쳐있는 팀원인데 네. 그것이죠. 근데 이해는 돼요. 예. A에 그러니까 B로 마지막에 찌르든 간에 A와 목욕탕 절구 둘셋이 왔고 봤을 때 피해망상 던지고 우리가 세이브 라운드니까 다섯 명이 들어가서 두 개 무기 뺏고 트레이드킬 나오면 그걸로 역전해보자라는 오더였는데 양각에서 백업 스프링안이 너무 좋았어요. 이거 이렇게 지면은 그냥 1세트 거의 끝이나 다름없는 거야. 아까 그렇죠. 트레이드 상황이 별로 안 좋았는데요. 이번 라운드를 세이브를 약간 했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 무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게 결국에는 절망적이긴 하죠. 네. 12-6. 아 근데 진짜 썬데이는 이거 하나 죽은 걸로. 어? 처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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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데이 썬점이 밀리죠. 연막 대기 연막 투하 데미장 조심해야 돼요. 자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예 충격 화살도 봤어요. 와 썬데이 좋았어요. 썬데이 큰거 해줬어요. 큰거 해줬어요. 바로 이 거리에서 옆쪽으로 빠졌는데 로켓이 끊기네 클라이맥스에게. 예 이거 좀 크죠. 아 사이버 감옥 돌렸거든요. 돌렸거든요. 데미 장식 부드드득 부다시 얼마만큼 할 수 있네요. 데미 장식이 일단 가동돼 로켓 퓨즈가 타오릅니다. 여기서 와, 일단 와줘 부드드득 부다 이거 1세트 끝나겠는데요. 기역자 전투도 테넥스가 이겼기 때문에 무혈 입성이 됐습니다. 피해 아 이거 1세트를 마무리 될 수 있을 만한 샷이 나왔는데요. 결국은 와 공격적인 거 보세요. 예 끝은 끝이지만 분위기를 연결시키고 싶다는 얘기겠죠. 스프레이간 자신감 붙었습니다. 스프레이간을 잡아내면 43-6으로 백김치가 잡아냅니다. 정말 오랫동안의 김장 타임. 와 이 정도면 정말 200폭이 남갔어요. 예! 왜 그러냐면 6-1이었던 경기를 무려 10